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성경절을 찾아서 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다음에 이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 말을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자, 천국. 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품꾼,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밭 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루의 노임이 한 데나리온. 입니다. 그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아침 일찍입니다. 이거는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해가지고서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3시가 정확하게 몇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한 4시간쯤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 또 장터에 가보니,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하루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면 언제 가야 돼? 포도원에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근데 이건 벌써 한 4시간 지났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못 받겠죠, 그렇죠?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합당하게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다 뭐 오후 4시에 또 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저는 이런 거 시간 이런데 확실하지 않아요. 별로 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7시에 이제 일이 끝난다면 한 6시에 라는 뜻입니다.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장터에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가로대 우리를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는 이 그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제일 마지막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제일 나중 온 자. 그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어. 시작하여 제일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우리 인간 세상의 원칙대로 하면 네? 맨 나중에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한 대나리 한 10분의 1 대나리온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 이제 한 대나리온, 대나리온 받겠죠. 한 대나리온이 10만 원이라면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만 원만 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맨 늦게 와서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0만 원을 줘요. 이 세상대로 하면 맞아요, 이거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으니까 맨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집 주인은 이야,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는 10만 원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도 20만 원을 주겠네. 아니면 100만 원을 주든지. 이제 이것이 세상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원칙이야.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역시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예,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10만 원을 주시다니 말이 됩니까? 소망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본래 10만 원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예수님은 이 중요한 얘기들을 그 중요한 천국의 원칙들을 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집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포도원은 교회라고 볼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천국의 원칙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이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고, 짧은 시간을 한 사람은 뭐예요? 적게 받는 게 옳다는 것이 이 세상 원칙이야.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이 그게 옳아. 그렇죠? 그래서 옳다는 말을 성경적 용어로 하면 의롭다라고 그래요. 그 의. 의라고 그래. 이게 옳음이야, 옳음. 옳음. 그래서 의인, 그러면 옳은 사람이야. 자, 그런데, 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아닌 사람은 무슨 인이에요? 죄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 만큼만 받아야 돼. 그렇죠? 줘야 돼. 그것이 옳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은 거하고 우리가 옳은 거는 어떻게? 정반대다. 어떻게 반대해요?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것. 일을 많이 했으면 보수를 많이 받고, 적게 했으면 적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늦게 왔거나 일찍 왔거나, 그런 조건에 따라서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보수는, 무조건적이다. 그럼 그 보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기야. 그 생기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꽉 박혀 있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상구 박사를 탁 보면,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를 나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사랑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뭐요? 딱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의 일을 뭐요?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보수를 많이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리니까 한번 믿어보겠다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한테 뭐 그렇게, 박사님한테 주는 사랑만큼 나한테 사랑을 줄까? 안 주는 게 원칙이야. 그렇죠? 적게 주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원칙과 천국의 원칙을 어떻게 아주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렇지. 천국에는 뭐가 없다? 조건이 없고 또 뭐가 없다? 차별대우라는 게 없다. 차별이 없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도 없다. 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는 거지. 차별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떤 사람은 왕창 주시는 분이 아니다. 박수.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자꾸 이런 생각 하세요. 나는 천국 가면 맨 뭐요? 맨 뒷자리에 앉겠지. 무슨 나는 간신히 천국을 가겠지. 이런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은 세상의 원칙.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일 때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래서 그래놓고 이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김정은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은 다 똑같은데 그 구원은 영원한 뭐예요? 생명,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야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천사와 동등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고 일찍 온 사람이나 맨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도 차별이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은 완전히 시스템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모든 시스템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규칙은 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목마르면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자 물이 없으면 죽어. 그런데 물 마시러 내가 물을 준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있건 없건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 오라. 너희도 목마르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천금이라도 또 주고 물을 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물을 살 돈 없어도 오라. 너희는 와서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그 우유 젖을 사라.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주며 너희를 만족하게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뭐 아무리 열심히 바둑을 둬도 어떻게 만족이 돼야 안 돼? 아, 만족 안 돼요. 그리고 만족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끝에 가서 얻는 게 없으니까 마음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 바둑 둘 때는 다 심각하게 한 수 한 수 둘 때 심각하게 둡니다. 이기면 잠시 잠깐.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 그 축구 할 때 우리 한국이 기적적으로 몇 등을 했습니까? 세계 4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국민이 어떻게 막 춤을 췄어. 그거 며칠 갔어요? 그냥 뭐 4등 했든 안 했든 뭐 아무 생각 없어. 네. 이 세상이 그렇게 막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뭐예요? 투자해. 예. 네. 좀 있으면 아, 별거 아닌 거를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이거를 소유하려고 애를 썼구나. 지나가면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해. 예. 예. 그러나 어떻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운 마음에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길, 인생의 길은 너희가 선택하는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 그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생각이 아니고 땅의 생각보다 높고 내가 보여주는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생각은 그 조건대로 하라. 뭐 한 시간만 일했으면 한 시간분만 준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옳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은 진짜로 하늘과 땅만큼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다르다면. 아,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실된 사랑이고 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진선미가 있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 결국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뭐 하자는 얘기요? 상대방을 부려먹자는 얘기야. 그 상대방을 부려먹자는 얘기는 나의 무엇을 채우려는 마음이야?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야. 여러분, 그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욕심으로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 안 붙으면 뭐라 그래요? 무슨 망신이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과외공부도 그렇게 시키고, 그런데도 떨어졌어? 이 병신아, 이 엄마 꼴이 뭐가 되겠냐? 이게 사랑이요? 근데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세상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결국 자식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가 어떻게 폼 잡으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폼 못 잡게 안 붙으면 화가 나가지고 이 병신 같은 놈아. 그 과외비를 지금 얼마나 썼는지 알아? 이랬었고.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분노요. 내가 너에게 해준 만큼 안 해준다는 거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네가 서울대학에 붙어가지고 엄마 가오를 세워 제가 될 거 아니야. 이 병신아. 그럼 아들은 뭐예요? 아들 뭐 만들어버린 거요? 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결국 뭐에 걸려요? 우울증.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 애를 죽이는 거야. 칼 없이 총 없이 죽이는 거예요. 왜? 엄마가 그 아들을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러면 아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겠어, 못 느끼겠어? 못 느끼지.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도록 키워야 돼. 박수. 네.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괜찮아. 최선을 다해서 재수를 하든지, 적당히 다른 대학에 가든지 해도 돼. 그래서 그 엄마들의 그 등살에 애들이 뭐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안 걸리면 어떤 애들이 돼? 거리로 나가서 깡패가 되든지. 왜? 분노야.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가 죽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거지. 이 조건적 사랑 속에 체면이 제일 중요하고 가오가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루 일당을 주는 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 하에서 주는 것이 옳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전자가 안 꺼지고 뭐요? 다 켜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래야 온 세상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아침 일찍 오면 한 데나리오 10만 원이면 나중에 온 맨 끝에 한 시간만 일했으면 뭐예요? 만 원.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너희들 생각이 옳겠지. 그러나 그거 그렇게 살면 다 죽음이다. 이거지. 사망이 되겠지. 그거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천국과 이 죄의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뭐예요? 아주 쉽게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그래서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 먼저 온 사람, 일찍 온 사람이 나중 될 수도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찍 온 사람은 자기들은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고, 은근히 뭐요?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조건적인 것이 오르니까. 그런데, 나중 온 놈은, 먼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밖에, 만 원밖에 안 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10만 원을 덜컥 주네.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와! 이 포도원 주인, 뭐요? 멋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맨 나중에 온 사람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맞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빨리 깨닫지를 뭐예요? 못하고, 헷갈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뭐요? 나중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먼저 된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유대인. 유대인. 나중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한 이방인들. 이방인들 중에도 뭐예요? 정말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뭐예요? 장녀, 강도. 세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절대로 못 갈 사람들이야. 그거는 자타가 뭐예요? 자타가 인정한
자기도 자기를 봐도 내가 어떻게 천국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대신 죽어 주셨어. 그걸 와 이게 만원밖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예요? 10만원을 받을 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근데 이제 찍은 놈들은 약속대로 한 10만원 줘도 안 켜져! 참,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하, 역시 천국이 오라요, 오라요. 천국이 오라요. 그 하나님과 하늘의 천국의 생각과 이 땅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로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유전자를 켜지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로 뭐를 이제는 알게 됐어요. 의가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만으로도 옳음인데 여기를 진짜 의라 하면 결국에 무슨 의가 돼요? 예, 정의가 뭐냐? 여러분은 이 온 우주의 하늘의 정의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정의가 뭐냐? 이거를 이제 철학 교수들, 사회학 교수들 뭐 이런 박사들이 정의를 바로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100번 떠들어 봐야 조건적인 세상의 논리대로 정의를 설명하면 뭐예요?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의 정의를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진리죠. 정의가 진리죠. 그렇죠? 이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